네,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일단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포스트잇 작성해 주셨던 이제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이름은 플래시에게 물어보아요. 일단은 저희가 프로케이 멤버들을 위해서 팬분들이 일찍 오셔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이제 멤버들은 일어나서 보시고서는 마음에 드는 질문지 두 개씩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요건 안 쓰고 싶은데? 요건 안 쓰고 지금 내가 불러온 공지서 형나가 싶으신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고르는 거야? 뭐야? 내 이름이 들렸어. 지금 다 같이 고르면 돼요? 어, 예. 다음에 드는 이제 지금 고르는 거예요. 나 말해. 나중에 하나씩 줘요? 하나씩 고르면 돼요? 두 개! 두 개씩! 됐다. 저거 진짜... 아니야, 저거 건물 따로. 저거 초콜릿 있어. 안 했지. 그 따로. 안 했지.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게 따뜻한 거. 아니야. 아, 이건 먹어도 2번
예지에게 키퍼드란. 제가 정말 요즘 얘야 재현이가 슈퍼도 가기 싫어요. 지금 정말 킥보드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이기 싫어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한 발로. 근데 아마 저 전동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또 발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나? 하지만 너무 좋다는 점. 킥보드를 타고 한강거리를 한강을 딱 가보려는데. 어, 아 진짜요? 아 가끔 저요? 킥보드 있냐고요? 아니요. 아, 가봐야겠어요. 저 끝났어요. 그럼 저 하면 돼요? 네. 4번. 네. 쉬는 날에는 뭐 하면서 보내나요? 저는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쉴 때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그냥 산책? 이런 거 봐. 누구랑? 아, 누구랑? 혼자 보러 가는 거예요? 혼자 보러 저는 근데 혼자 보러 갈 때도 있어요. 아, 나 혼자 갈 때도 있고, 가족들이랑 볼 때도 있고, 가족들이랑 보고. 그럼? 최근에 본 영화 뭐예요? 최근에. 아, 킹스맨. 아, 킹스맨은 이제 보러 가고, 그거 봤어요. 아. 오늘의 연애. 아. 그 대본이 오래 전해졌어요. 본인은 근데 약간 영화를 늦게 봐요. 아. 네. 남들 다 보고 네. 이제. 네. 짧게 보고. 그냥 보고. 아, 항상 저희한테 물어봐요. 맞아. 재밌냐고. 그래서 아. 우리가 재밌다고 하면 물어봐요. 약간 애매한. 같이 안 가요? 네? 멤버들끼리 같이 가는 거죠. 저희가 되게 다 각. 뭔가 항상 있는데 막 이렇게 너무 다 다르게 이렇게 저는 저랑 수원이 경우엔 언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봐요 영화 같은 거 나오자마자 네, 나오자마자 언니 항상 빨리 봐요. 아~ 우리 언제 볼까 네. 뭐 할까 하기 전에 어 나도 봤는데 나오자마자 보는 성격이 급하구나. 빠르구나. 빨라요. 그리고 그럼 다음 질문할까요? 네. 아 이거 나 궁금한데 1번 아, 언니, 언니, 왜 이렇게 맨날 정색 모드예요? 키키키, 막내 같지가 않아요. 막내 같은 애교 한 개 보여주세요. 애교 하나 보여주세요. 아, 근데 저 정색을 했나요? 아, 그게 아니라 말투가 진짜 따라 해보면 뭐뭐 했나요? 그랬어요? 이런. 아, 네, 뭐 식사는 하셨나요? 나요? 아, 네, 오늘 잘 지내셨어요? 아니, 이거 재미없어요. 애교 하나 보여주세요. 애교 하나 보여주세요. 중요한 건 애교. 짱구 애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네, 진짜 애교 받으려고 할게요. 파트리 애교. 파트리 애교 보여주세요. 파트리 애교요? 마산 파트리 애교. 마산은 해볼게요, 그러면. 오. 하나, 둘, 셋 해요? 네. 하나, 둘, 셋. 고은이 많이 사랑해도. 누구지? 이동하실게요. 네, 그만하세요. 오, 선물이 먼저.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인형 비교하다 지금. 진짜 깜빡하고. 네, 그러면 이제 저 할게요. 네. 2번 분 아까 하셨는데. 네. 와, 아, 좋은데요? 나에게 처음 자작곡을 시작했는데 자작곡을 쓸 때 느낀 창작의 고통은 어땠나요? 창작의 고통이요? 진짜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거르지 않고 얘기하면 정말로 이게 저는 이렇게 좋았는데 그거보단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이 쉽잖아요. 이렇게 바꿔볼래? 저렇게 바꿔볼래? 말이 쉽잖아요. 네네. 막 나중에는 네가 해. 바꿔. 그 말을 주가 어느 분이 그 뭐 바꿔볼래는 어느 분이 주로. 실명 거론하면 안 돼요. 다음에 이제 다음 곡 할 때 제가 그럼 되게 불리한 위치에서
그리고 예 뭐 네, 뭐 예. 그래서 예 근데 처음 해봤 그러니까 처음 제가 한국어를 통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막 힘들고 그랬는데 다 만들었을 때랑 멤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불렀을 때 되게 그 뿌듯함이 되게 컸어요. 그럼 목소리가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네. 아, 그러니까 네 명의 목소리를 네,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하고 파트도 제가 목소리 맞는 데를 이렇게 다 정해준 거거든요. 아, 언니가 곡을 쓰면서 저희한테 이 부분 한번 불러봐. 아. 네, 이 부분 한번 불러봐.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네, 작업했어요. 이 부분을 만약에 예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쓰다가 예지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근데 안 하면 어 알았어? 그러고 다른 걸로 바꾸고 언니 좀 높은 거 네. 같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저 낮춰줄게. 예자 이게 예자 그게 아니야. 그 느낌 아니라고 저. 네, 그래도 조금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네, 편하게 멤버들이랑 멤버들이랑 얘기하면서 하니까 좀 들어줄래? 아니야 진짜. 아무도 안 해. 아니야.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5번. 미야. 아, 네, 나른님이 생각하는 자신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예진님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상형은 누구인가요? 배우 중에 고르면 두 개를 써주실까요? 욕심쟁이 같으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약간 저는 좀 장난스러운 거? 장난스러운 거?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아 귀여워 이건 아닌데 장난스럽게 귀여운 약간 그런 거랑 이제 약간 말할 때 재밌게 하는 거 예 네, 그게 약간 저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뻔뻔하고 네 자 예지 씨 이상형 배우분 중에 고르면 배우면 가수 중에 해도 되나요? 네. 아 네 저는 그 SG 워너비 김진호 선배님 빨리 검색해라. 남자의 관심이 없어서. 보여요. 보인대. 여기 남자인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저는 조금 자상해 보이고 약간 다정다감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상해. 어렸을 때 노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팬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정하게 팬심 말고 팬심을 말하는 이상형을 말하는 오묘하게 피해갔어요. 눈도 좀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재진 눈. 예, 약간 재진 눈. 아니 쌍꺼풀이 없는 눈. 느낌 그런 느낌. 예예 예.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쌍꺼풀이 없는 눈. 없는 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긴 눈. 예. 무쌍들 화내 쌍꺼풀 없고 싶다. 자 이제 수원 10번 10번 어 별빛처럼 없애 수아형 말장난 중독성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중독성 있어요? 유머 감각은 타고나신 건가요? 네일 아트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거 알려드릴까요? 아 괜찮다. 한국인지 또 남자 네일 아티스트로 뭐 괜찮네. 정말 많이 없어요. 남자분들이 네일 아트를 배우시는 분들이 네, 거의 없는데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특교로 특교로도 가르쳐주더라. 특교로도 가르쳐주더라. 직업을 변경하는 거 아니야? 내일 외국은 남자들도 유머 감각은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진짜로 얘기하는 건데 그걸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실체인가요? 그런 유머가 아니고 되게 밝게 웃으세요. 아니 다른 거 밝게 웃으니까 저 처음 보는 거 같아요. 근데 밝게 웃으세요. 네, 원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되게 못 알아보는 개그가 되게 많아요. 가끔 개그가 아닌데 개그로 정력 정력 시험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개그 하나 부탁해요. 개그 개그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필터가 있어서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딱 듣는. 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말 실수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아, 뭐 얘들아 이제 가자, 뭐 퇴근하자, 뭐, 얘들아 퇴원하자, 뭐 이런 거나 뭐 예외? 어, 되게 의외네요. 되게 예외네요. 아~ 이렇게 하고. 맞아요, 되게. 근데 그게 언니 매력이에요. 맨날 하루에 한 두세 시간 나와요. 매력. 엉뚱 매력. 1번. 오. 수아양 가슴? 저 요즘에 아트 테라피를 되게 좋아해서. 뭐예요? 이게 약간 심리 치료 같은 건데. 너무해. 너무 가지고 심리 치료 하고 있어요. 정신이 좀 모자라. 뭘 모자라? 그게 그 스케치를 하는 것도 있고, 스케치 돼 있는 거에 제가 이제 색칠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안정감을 찾는 뭐 그런 네, 테라피인데, 그게 뭐, 네, 쉽게 말하면 색칠 공부 같은 건데, 어른들이 하는 색칠 공부라고 해가지고 되게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색깔을 그냥 자기가 그걸 맞춰서 칠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 그 책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스케치 다 돼 있는 걸 사가지고 그냥 이제 색칠로 하는 건데, 그냥 하다 보면 집중도 잘 되고 되게 좋더라고요. 시간도 좀 해야겠다. 되게 좋아요. 진짜 한번 추천합니다. 아트 테라피예요? 네.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고급지다. 단어 사용 고급지다. 굉장히 좀 저렴한 내가 좋아하는 류네. 저렴한 시민들 하나만 들으시오. 벌써 끝났어. 끝.